안녕하세요. 좋은맛TV입니다. 여기는 애플 수박밭인데 지인 밭에 왔는데 벌써 수박이, 와, 수박이 보이세요, 여러분? 오, 수박밭에 저희 애플 수박은 요거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애플 수박인지 그냥 수박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박이 너무 잘 익었습니다. 오, 전부 다 여기에 수박밭인데요. 요거는 망고 수박이라고 합니다. 약간 수박이 종자가 다릅니다. 와, 수박이, 와, 너무 귀엽게 잘 여물었는데요. 와, 수박, 와, 너무 귀엽다. 이건 애플 수박, 저거는 망고 수박. 우와. 색깔이 나는 망고. 오, 이야, 오, 너무 귀엽다. 우와, 저기 안에도 막 수박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와, 요거 순치기 하셨나요? 아, 순치기 다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수박들이 안에도 수박이 종기종기. 와, 저 안에 몇 개나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니까, 와, 한 수십 개는 되는데 이렇게 큰 수박들이 군데군데 몇 개 보입니다. 여기도. 와,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수박이, 와, 너무 잘 익었는데 이게 눈으로 수박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 수박이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애플 수박의 수확 시기는 착화된 지 40일 정도 되면 수확하시면 됩니다. 착화 시기로 보면 그렇고요. 수박 상태로 수확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애플 수박의 검은 선이 진해지고 이렇게 선명할 때, 그리고 두드렸을 때 청명한 소리가 날 때, 그리고 애플 수박 마디에 달려 있는 넝클손이 누렇게 변할 때, 지금 누렇게 변했죠? 보통 아직 익지 않은 넝클 수박의 넝클손은 아직 누렇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 수박의 넝클손은 누렇게 변해서 끝이 지금 누렇게 변화되었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수박이 익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지 줄기에, 꼭지 보시면 꼭지 줄기에 솜털이 없어진 경우, 솜털이 보이시나요? 솜털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수박은 익은 것으로 보여서, 오, 소리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땄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넝클손이 누렇게 변할 때, 그 다음에 수박에 달려있는 꼭지 줄기에 솜털이 없어졌을 때, 두드렸을 때 통통한 소리가 났을 때, 그 다음에 검은 선이 진해지고 선명할 때 수박이 익었습니다. 그때 수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애플 수박이 공중에 매달려 있죠? 너무 이쁘게 애플 수박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애플 수박에 여기 매달려 있는 것이 보통 바람이 세게 불거나 비바람이 치면 제가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끈을 준비하셔서 두 개의 반으로 접으셔서 이렇게 수박을 고정시킬 수 있게끔, 저기가 끈이 수박에 연결된 마디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접어서 안으로 지금 집어넣었거든요. 그리고 살짝 끈을 묶은 다음에 지주대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수박의 무게를 아무래도 지주대에다가 밑으로 축 늘어지지 않게, 무거워지면 꼭지가 떨어질 확률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시키게끔 끈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박이 이렇게 끈을 묶어서, 수박이 이렇게 끈을 묶어서 무거움을 가볍게 여기 지주대에다가
무게 중심을 해서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때롱때롱 매달려 있는 애플 수박이 보이시죠? 이게 1kg 이상 커지면 이게 이제 밑으로 축 처지면서 줄기가 쪽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고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끈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끈을 반으로 접어서 자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살짝 너무 세게 하면 끊어지겠죠? 살짝 고정을 시키고 끈이나 지주대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분산이 돼서 애플 수박이 힘이 덜 받겠죠? 그러면 수박이 아무리 커져도 지지대가 무게중심이 분산되니까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 진짜 정말 많이 수박이 군데군데 많이 열렸네요. 와 저기는 한 1kg 이상 넘게 자란 것 같아요. 망고 수박 종자가 달라서 여러 가지를 심으신 것 같거든요. 얘는 망고 수박인데 너무 이쁘거든요. 소리를 들어보니까 되게 소리가 청명한 소리가 나고 이 넝쿨손도 거의 지금 누렇게 변해서 수확을 했습니다. 이건 가져가서 익었는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피자 먹자. 아. 수박 먹자. 이거 다치야. 네? 이거 다치야 수박 먹자. 좀바 TV 한번 믿어보자. 저거 익었다는데. 안 익었나 이거나 보자. 아니, 작년에 저 형님 왔을 때 내가 그때 왔더니 하나도 안 익었더라고. 안 익었으면 이제 뻥친 거지. 안 익었어. 뻥이 아니라 좋은 밭. 돌팔이. 좋은 밭이 아니야. 아버님 왔을 때 진짜 큰 걸 하나 땄어. 얘는 익었어. 이건데 이것도 소리 아 소리 아니야 소리 보고 몰라. 자 이건데 겉에서 봤을 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서로 익었다고 안 익었다고 지금 그러는데 칼로 이제 한번 잘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칼이 뭔가 쫙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불안한 예감이야. 소리는 좋았네. 익었어요. 아니야. 익었어요. 우와. 잡아. 아니야. 빨리. 익었어. 별로. 여봐. 씨가 안 익었잖아 씨가. 어떡해. 생각보다. 아니 맛은 있는 것 같아. 이거 한번 열어봐. 이 쇠는 어떻게 됐나. 맛은 보고 이거. 이거부터 열어봐. 맛은 보고. 아니 맛부터 그건 저 궁금해. 겉에서 봤을 때는 거의 익었다고 생각했는데 자 이번에 망고 수박을 잘 제가 익은 것 같아. 색깔이 제가 달라요. 쫙 나가네. 제가 익었어. 어머 걔가 익었어. 씨가 잠깐만. 근데 얘보다는 제가 더 잘 익었어. 망고 수박이? 근데 망고는 원래 수박이 이렇게 색깔이 노래요? 망고니까 노랬죠. 어머 나 참 얘가 더 소리가 더 아삭하고 상큼해. 베테랑 가니까 먹은 거 아니야? 아삭하고 상큼해. 나 처음 먹는 색깔인데? 노란 수박이 더 아삭하고 상큼하더라고. 작년에 먹어보니까. 자, 여기 봐. 우와. 한번 맛을 볼까요? 달어. 달아요? 뭐야 많네. 달어 달아 생각보다. 애플 수박도 달아요. 야 맛있어. 이거 엄청 잘 익으면 짱도 맛있어. 어 맛있네. 괜찮네. 애플 수박도 달아 먹어봐요. 망고 수박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1호 수박이야. 1호. 1호. 요 밭에서 애플 수박, 망고 수박 처음으로 짠 1호 수박이라고 합니다. 이거 언제 심었어요? 지금. 아야, 몰라.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 심은 시기는 다 잊어먹었고요. 맛있어갖고 다들 조용히 먹기만 합니다. 당도는 애플 수박이 더 다네요.
망고수밖에 맛있고. 애플이 더 맛있다는데? 애플이 더 맛있어, 달아. 꼽! 그죠? 애플 수박이 더 달죠. 애플 더 짜네. 예, 당도는 더 달아. 애플 데리겠네. 근데 얘는 원래 시커멓게 인기 안 나봐, 씨가? 이거. 까맣게 이거? 근데 얘가 지금 딱 맛있네. 왜냐면 작년에 여기 시시박을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간만에 했어. 이 정도면 훌륭하죠. 냉장고에 안 넣어놨는데도 당도도 많고 수분도 많고 조금 맛있긴 하네요. 씨가 이렇게 까맣게 좀 해야 씨가 이것이야. 되게 이거 잘 익거든, 맛있거든. 원래 망고수박, 애플수박. 겉에서 보이기에서는 다 익은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잘라보니까 망고수박은 다 익었고요. 애플수박은 약간 씨가 껌했어야 되는데 껌지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했습니다. 맛이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